오늘은 실패네요. 가격이 싸니까. 아, 싼 티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 재밌는 장난감을 하나 사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 뜯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써보고 나서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렴해서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근데 일단 뭐 오늘도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해볼 예정이니까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뭐냐면 청소기입니다. 벨큐움 클리너라고 되어 있고요. CZK6650 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유명한 회사 것도 아니고요. 박스도 좀 허접하고 중국에서 오느라고 좀 많이 찌그러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하고 작은 충전 청소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어차피 뭐 그럴 거면은 뭐 좀 저렴한 걸 찾아보자.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 모델, 중국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원래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 최근에도 아직도 뭐 저작권이라든지 디자인 라이센스라든지 뭐 이런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로열티를 전혀 지키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죠. 요거를 원래 만들었던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샤크라고 하는 최근에 떠오른 상당히 그 지명도 있는 청소기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만들었던 모델이에요. 그때 이 모델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해서 그 회사가 정말로 큰 회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카피해서, 모양은 카피해서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샤크 청소기를 한번 사고 싶었는데 지금은 단종이 돼서 구할 수도 없고 인터넷에서도 잘 안 보이고 가격도 조금은 비싸더라고요, 얘보다는. 그래서 얘를 대신 한번 사봤습니다. 어떨까 해서. 일단 대단히 저렴해요. 한 20몇 불 정도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픈박스를 해보도록 하죠. 이 박스가 오다가, 물론 여기에 이제 뽁뽁이랑 비닐팩으로 한번 쌓여 있긴 했지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는 게 가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 박스가 터졌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네가 생산하는 모델이 한 네 종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 시가잭에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근데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간 모델, 세 개 들어간 모델,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기본 배터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 배터리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그 모델을 저는 구입을 했는데요. 뭐 포장은 이래요. 포장은 뭐 아무 의미 없고요. 짜잔, 요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되게 작죠. 그래서 조금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소리 시동음이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앞에 요거 꽂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솔로 되어 있는 거 하나. 아, 싼 티가 나네요. 아구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잘 맞진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심지어 마이크로 USB로 충전을 해요. 여기 충전하는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그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 있잖아요. 충전지 있잖아요. 그게 두 개가 들어가요. 리튬이온. 그래서 배터리 용량은 2000mAh예요. 그래서 방전하는 시간은 20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20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다예요. 심지어는 A4에 레이저 프린터로 뽑았어요. 매뉴얼도. 그리고 여기 회사명 너무 중국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하면 이게 먼지 봉투예요. 이거는 상당히 뭐 워낙 작으니까요. 청소기가 작아서 뭐 이렇게 큰 용량은 아니에요. 워낙 작은 용량이네요. 이거 뭐 차량용으로 해서 뭐 먼지나 자잘구레한 거나 하지 뭐 종이나 큰 것들은 뭐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가격이 싸니까. 청소기의 흡입력은
두 단계로 스위치가 돼 있어요. 한 번 꾹 누르고 있으면 불이 들어오고요. 삐 소리 나면서 불이 들어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가속이 돼요. 흡입력은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그렇게 세진 않아요. 아, 이거 왠지 돈 낭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잠깐만 청소를 좀 해볼게요. 잠깐 차에 갔다 오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3만원짜리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청소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석에 있는 작은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은 잘 빨려요. 비교적 잘 빨리는 편이고, 대신 이제 소음이나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성 그 고가의 청소기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이즈가 작고, 그래서 뭐 차 밑에 수납함이나 뭐 이런 데 넣어놓고 쓰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용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차가 아닌 뭐 다른 용도로 쓰기엔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 지우개똥 청소하는 거가 더 적절할 것 같긴 하네요.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실패인 것 같아요. 네, 뭐 좀 더 돈이 들더라도 좋은 걸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사이즈랑 가격은 저렴한 면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은 실패네요. 네, 어쨌거나 제가 관심 가져서 한번 사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다른 제품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